궁금했던 점이, 그분이 아내분이랑 결혼한 이유가 자신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는 보통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으면 좀 금방 괜찮아지는 편이에요. 좀 며칠 지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되게 긍정적이고 금방 괜찮아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우마를 크게 겪고 힘들었던 거나 뭐 사고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안 좋았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왜 거기에서 계속 빠져서 못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랑 이게 다르다 보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편도 아니고 또 둘째 언니랑 형부 사이에서 자랐는데 부모님한테 안 자라고 언니랑 형부 사이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형부랑 언니가 되게 엄했어요. 이제 얘는 부모 밑에 안 자라고 우리한테 자라니까 우리가 더잘 키워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가지고 저도 좀 말도 좀잘안 들었었고 청소년기 때 그래서 형부한테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사실. 그랬는데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모나지 않고 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좀 특별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잘 이겨냈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못 이겨내고 그렇게 계속 빠져 있으니까 저랑 다르니까 그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해. 아, 그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질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강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할 때는 지식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몇 프로까지? 70%까지 왔어요. 그럼 옛날에 전부 다 성장 발전할 때는요, 그렇게 뭐 잘나고 못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표가 별로 안 났어. 그냥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발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그죠? 또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 다 있었는데 그때는 네가 잘나고 내가 표가 별로 안 났어요. 왜? 성장 발전할 때니까.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그렇게 표가 났느냐? 표가 별로 안 났어요. 그냥 그럴 때로 살아갔어요. 불평불만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시대가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럼 후천시대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로데오를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었다니까. 생각하면서 살 때는요, 그나마 괜찮았어요. 철학도 논하고 예술도 논하고 시도 논하면서 어떤 소설 읽었으면 소설도 읽은 내용 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죠? 학교에서 뭘 배웠어, 뭐 배운 거 가지고 친구도 논하고 그냥 이렇게 지식을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생각할 때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만 되틀게 되면은 지식 가지고는요 웬만한 거다풀수 있도록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후천시대가 와버렸네. 엄청난 질량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질량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럼 이 시대에 맞도록 내가 뭔가 지식을 담아야 되거든. 그 옛날 지식 말고 특별한 지식을 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교육을 좀 받아야 될 때라. 그럼 진리는 옛날에 나올 때냐? 그때는 나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후천시대에는 정확하게 인류가 진량이 꽉찰 때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지식 가지고는 절대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되냐면 특수한 지식, 진리로 내가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내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지금 공부해야 되냐면 내가 진리로 교육을 청취하게 되면요. 이제 철학가가 되는 거지. 내가 내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 뭐 해요? 연애부터 하잖아요. 오빠 동생으로 만나가지고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잖아요. 자아 정체성이라잖아.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인생을 왜 살아가지? 내가 지금 이 육신을 하나 가지고 내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그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조금 깬 사람들은요, 뭔가 좀또 교회도 다니고 전에도 다닌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자꾸 찾아요. 또 내가 누군지 자꾸 물어. 근데 절에 갔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스님도 내가 누군지를 뭐가 할지 왜지도 모르거든. 그럼 교회 갔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조상은 저 아담과 이브부터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갈비뼈나 뚝딱 해가지고 만들었다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럼 또이 지구라는 게 주어졌는데, 아, 지구도 있고 저 태양도 있고 그 다음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엄청 땅이 많은데 저 태양계는 왜 이루어졌지? 그럼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은하계에도 엄청난 지금 수조계 은하계가 지금 존재하는데 저거는 또왜 존재하지? 저 은하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빅뱅이라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엄청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건 도저히 행성들이 부딪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이론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저거는 왜 저런 일어나지? 그럼 행성들이 왜 충돌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빅뱅이 일어났던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 왜냐하면 이 지구촌은 뭐냐면 신들이 교육장이에요. 신들이 교화소라. 신들이 천상에 있을 때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업을 갖다 소멸하기 왔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좀더 강하게 말하면 신들이 교도소예요. 교화소란 말이지. 그러면은 신들이 교화소란 걸 갖다 그러면 신들이 여기서 뭔가 지금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 교육을 받는 게 뭐냐면 니한테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니 앞에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지금 교육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신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신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던 거죠. 우리 태초에는 뭐 교육이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뭐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 눈 뜨면 뭐야? 그냥 가가지고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집까지 식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돼. 이게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다. 근데 동물 잡아먹고 도구도 만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살아가는 것도 뭔가가 어떻게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 태초부터. 그러면 저 동물을 잡으면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잘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식구가 좀 늘어났는데 멧돼지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 두 마리 잡으려고 하면 뭔가 좀 연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지금 연구를 지금 하는 거지. 그러면 연구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어때 호모 에렉투스 돼가지고 인간들이 영혼 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진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데 인간들이 살아갈 때 뭐예요? 그냥 중립보행하면서 동물을 잡아먹는데 나중에 뭘 연구했냐면 내한테르 태양인가 뭐라 했잖아요, 그죠? 도구를 만들어 쓸수 있다 했잖아. 불도 만들어 쓰고 연장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맘모스 멧돼지도 못 잡았는데 요거 가지고 맘모스도 잡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연장을 사용하고 불도 사용하고 이제 고기도 좀 맛나게 꾸미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생각하는 인간으로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인간이 지금 태초부터 뭘 지금 하고 있었냐면은 내 멧돼지 잡으면서 불을 연구하면서 연장을 만들면서 연구하고 뭔가를 증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태초부터 연구하고 증명한 거라. 그러면 그 태초에 왔던 신들이 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왔던 신들은 그것만 그 정도 하고 갔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신량이 좋아진 사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뭔가 개척자 시대를 내려가면서 개척을 할수 있는 신들도 왔던 거예요. 그 개척을 할수 있는 신들이 옛날 뭐 왔냐면 신 중에서 신이 누구였던 옛날 예수. 예수 말고 누가 있어요? 부처 석가모니. 그러면 부처 석가모니가 신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왔을 때는요 뭔가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온 거거든. 그이 시대에 와가지고 자기도 뭘 해야 되냐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러 온 사람이라 그 시대에 3천 년 전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환경과 인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 논문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럼 부처가 논문을 만들어야지 그 기초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후대가 또 요거 가지고 지금 연구를 좀할 거거든. 그 부처는 옛날에 뭘 연구했냐면 부처가 지금 맨도처럼 법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옛날에 맨도처럼 법문한 게 아니라니까. 법문한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어렵고 힘들고 깝깝한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왔는데 내가 자연의 근본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네가 갖다가 법을 탁하게 내가 이해되게끔 풀어주는 게 이게 바로 법문이에요. 그럼 옛날에 예수가 그런 법문을 했느냐? 부처가 옛날에 그런 법문을 했느냐? 아닌 거죠. 부처가 법문을 한게 아니고 부처는 뭘 잘한 사람이냐면 이야기를 엄청나게 재미있게 비유적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음도 내려오고 지장도 내려오고 약상도 다 내렸었기 때문에 삼 대신이 다 내렸으니까 그만한 영적인 힘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부처는 뭐냐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그 당시에는 확성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스피커 없잖아요. 녹음 안 돼.
그러면은 내 앞에 그죠 중생들이 몇명 있다고 하면 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뭐 구름대처럼 모였어? 성경처럼 그렇게 모인 게 아니거든. 내 앞에서 내 소리가 이렇게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요 사람들이 삥 둘러앉았던 거예요. 그럼 요 둘러앉았을 때 부처가 뭘 했냐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볼수 있었다고요. 그럼 주로 뭘 가지고 놀았냐면은 저 차원계 4차원 세계를 갖다가 볼수 있었던 거죠. 그럼 내가 저녁에 잠을 싹 자면요, 뭘 봤냐면은 차원계를 싹 보여줘요. 차원계 하천계가 있고 또 중천계가 있고, 그죠? 또 신선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또 지옥 세상이 있으니까 또 염라대왕이 염라천도 있고, 또 도술을 부리는 신들이 있으면 도술천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4차원에 3천대천, 9천대천이 있는데 요 세계를 갖다가 내 깊이만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답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보고 왔던 거죠. 아, 지옥에 가보니까 뭐 불씨가 내리고 뭐 사람들이 뭐 끓는 불에 요관 불에 막타 죽더라. 이런 걸다 봤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 뭐야 부처는 깨친 거지.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딱 오면요, 내가 전날에 메시지를 받았던 영적인 힘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했냐면 내가 지옥계를 한번 가보니까 지옥에는 요런 사람들이 살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 말하면은 뭐 혀를 뽑힌다든지 아니면 뭐 불탕 중에서 뭐 첨벙첨벙 논다든지 뭐이 오만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럼 옛날에 저 모세 십계명과 비슷한 거야. 그죠? 뭐 간음하지 마라. 뭐 이웃을 탐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럼 기본적인 갖다가 어떻게 지금 부처는 했냐면 비유적으로 사천에 가보면 요런 세상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자꾸 이렇게 같이 나눴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잘 했던 거죠. 그럼 부처도 뭐 했냐면 차원계를 내가 영적인 힘으로 받으면서 그 세계를 내가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법문 한마디는 할수 없지만은 이 백성들이 조금 비유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던 거죠. 그러면은, 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더라. 내가 살인을 하면 지옥 간다더라.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 지옥 간다더라. 아, 염라대왕도 있더라. 이런 걸 갖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인생을 좀 어떻게 좀더 뭔가 좋게 선하게 살려고 좀 노력하겠죠. 내 이웃을 대하는 것도 좀 부드럽게 대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지금 연구하냐면 그 당시 부처가 그죠? 내 근기와 내 신량을 가지고 고시대 고금 갖다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가 한 말은 많이 없지만 그 시대 그렇게 하고 뭔가 노력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처가 한 행위를 보고 후대 제자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이걸 보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뭐 했냐면 각 부처의 그죠 절의 종파들마다 전부 다뭘 만들어냈냐면 자기 지식을 다 만들어냈던 거죠. 자기 논리와 상식을 만들어내가지고 전부 다그 책을 다 집대성한 게 뭐냐면 불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제자도 있고 그 후대 선지자도 많이 있으니까 그 예수가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뭐 대단하게 뭐한건 아니지만 그 시대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남을 위해서 뭐 노력하고 내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러면 예수와 또 부처가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나중에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글을 써냈던 거죠. 그런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자꾸 확장을 시켜가지고 내 멋진 논문을 하나를 지금 만들어냈던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수천 년간 내려온 성경과 불경, 도경이 되는 거예요.